안녕하세요. K푸드 일상 리뷰의 크리에이터입니다. 자, 오늘은 김해에 위치하고 있고 일상생활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곳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경남 김해시 내외중앙로 72 스카이빌 303호에 위치한 더바디 푸샵인데요. 입구에는 이용 가격과 시간에 대한 안내가 적혀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차는 지하에 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되고요. 매장 내부의 모습은 어떤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전통적인 느낌도 들고 분위기가 좋았는데요. 그리고 조교가 할 수 있는 공간도 깨끗하게 구비되어 있었습니다. 관리받을 룸도 다양하고 오늘 관리를 받을 룸인데요. 안내사항이 2022년 3월 1일부터 가격이 인상된다는 점, 그리고 지금 보여드리는 가격이 인상된 가격이고 제가 궁금한 부분들을 대표님께 질문을 하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그 더바디 푸샵이라는 가게는 혹시 어떤 가게인가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더바디 푸샵 원장 김성환이라고 합니다. 저희 샵은 남녀노소 누구나 올 수 있고 누구나 관리 가능한 샵입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 전에 가격표나 상품들을 이렇게 살펴봤는데요. 예. 정말 많은 관리 상품들이 있었는데 예. 추천해 주실 만한 관리 상품이 따로 있을까요? 저희 샵은 특히 손발톱 무좀 관리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있어서 고객님 진행 상황에 맞춰 케어를 하고 있습니다. 고객님, 오늘 컨디션은 어떠신지요? 아버지가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으셔서 조금 심신이 많이 좀 피로하신 상태거든요. 아, 그래요? 그러면 오늘 조격제는 라벤더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라벤더에 뭐 특별한 효능이나 이런 게 따로 있나요? 라벤더는 심신 안정과 숙면의 효과가 좋습니다. 조금 더 사용했을 때 네. 아무래도 안정감을 느끼기 좋은 하는 그런 이야기죠. 예, 맞습니다. 전반적으로 서비스적인 부분도 좋고 상황에 맞추어 케어를 해주시는 부분이 굉장히 좋았는데요. 그리고 조격을 하면서 차 한잔의 여유까지 즐길 수 있고 차는 국화차가 제공되었고 향이 좋습니다. 연인끼리 오기에도 좋은 것 같고 부모님을 모시고 오기에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자, 이제 본격적인 발톱 무좀 관리가 진행이 되었고 세심하게 하나씩 진행되는 부분을 말씀해 주셔 좋았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관리 중 궁금한 부분들이 있어서 대표님께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대표님, 그 예. 다른 곳은 보통 예. 물수건을 이렇게 많이 사용을 하던데 예. 아까부터 이제 계속 지켜보니까 좀 독특한 게 물티슈를 이렇게 사용하시는 이유가 또 따로 있으신 건가요? 그거는 이제 제일 먼저 뭐 위생이고요. 이게 수건은 세탁을 해도 이 유전균이 죽질 않습니다. 거기서 거기 수건에 불 붙어갖고 또 다른 사람한테 무좀을 옮깁니다. 그래서 위생상 이 물티슈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네. 게 한 게 있는데 네. 이거 관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발톱 무좀 관리는 네. 한 번 정도 이렇게 받으면 되는 건지 아니면은 계속 받아야 되는 건지 그 부분이 좀 궁금하거든요. 안 되고요. 이게 뿌리가 있다 보니까 뿌리가 이게 발톱에서 여기만 이렇게 무좀만 생기는 게 아니거든요. 이 네. 무좀 뿌리가 있어요, 뿌리가. 얘가 빠져나오면서 나오거든요, 같이. 몇 차례 받으시고 약도 같이 먹어주셔야만 이게 완치가 됩니다. 한번 가지고는 예, 완치가 될 수가 없어요.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도 대표님이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케어를 해주신 순간순간마다 대표님만의 노하우랑 방법이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신기했습니다. 문득 관리하는 중간중간 사용하신 제품이 어떤 역할인지 궁금했는데요. 한 가지 좀 궁금한 게 지금 그 사용 피부에 지금 사용하는 그 제품은 혹시 어떤 건가요? 블루라는 제품이고요. 그 화장품 회사에서 만든 제품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일차적으로 피부 보습에 제일 좋고요. 그리고 민트 성분이 들어가 있어서 혈액순환에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버님 같이 피부 트러블 있는 분들은 좋습니다. 혹시 이거를 매장에서 구매를 해서 예. 집에서도 사용을 할 수가 예, 있나요? 예, 그렇게도 하셔도 되고 여기다 키핑 향도 쓰셔도 되고요. 인터넷에서 지금 52,000원 판매하는 겁니다. 52,000원 판매하는 건데 저희는 남는 거 없이 그냥 28,000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손님들을 위한 하나의 서비스적으로 그렇죠. 다 그렇게 판매를 하시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면 예. 될 것 같네요. 저기 대표님 예. 한 가지 더 질문이 있는데 예. 지금 이 업을 운영을 하시면서 예. 앞으로 조금
뭐 바라시는 점? 혹시 바램 같은 게 혹시 있으신지? 바램은 뭐 다른 건 없고요. 이 BT 산업에도 젊은 친구들이 좀 지원을 해줬으면 하는 간절한 소망이 있고, 이런 3D 업종이 아니라는 거 좀 참고해서 젊은 친구들이 좀 많은 지원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저기 혹시 대표님, 예. 샵을 이용을 방문을 해서 손님이 이제 관리를 받을 때 조금 주의해야 될 점 같은 것도 있나요? 관리가 시작됐을 때는 남자 관리사든 여자 관리사든 일단 릴렉스 하시는 게 제일 좋고, 그리고 그 선생님을 믿고 편안한 마음으로다가 받으시는 게 제일 좋겠죠. 그렇지 않고 막 경직되고 이러시면 되려 독이 되겠습니다. 저기 대표님, 한 개 더 궁금한 게 있는데요. 예, 실제로 뭐 커플분들이나 가족분들, 친구분들이 오기에도 개인적으로 느낄 때는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예. 그렇게도 많이들 이렇게 오시나요? 예, 많이들 오시고요. 요즘은 인식들이 예전과는 달라졌고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남녀 반대로 받으시려는 분들도 많이 많아졌고요. 그래서 옛날에 비해서는 거부감 없이 손님들이 많이 이렇게 받으러 오시는 그런 경향이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네요. 오늘 더바디 푸시업을 방문해서 케어도 받아보고 대표님과 이야기를 해보면서 고객님들을 위한 노력적인 부분도 있었고, 실제 케어도 정말 좋아서 한번 방문해서 케어를 받아보시는 것도 개인적으로 추천드립니다.